아우 진짜 맞다. 또 장난이다. 아, 진짜 진짜 사장님이 쉬라고 그랬으니까 쉬면 되겠다. 아, 나 야, 튀었잖아. 왜? 안경빨이 콕콕 나왔다니까. 야, 왜 이런 걸 웃기려고 니가? 아, 여기에 걸렸어. 야, 천천히 먹으라고 멍청아. 아이고, 저 어서 오십시오. 예예. 예. 저 이쪽으로. 이쪽으로 메시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웃는 거지? 국밥 그릇이 어딨니? 장사를 안 해보셨으니까. 국밥 그릇이요? 어, 어. 아니 내가 그 없어서 이거 설거지 하신다며. 아니 내가 놔둔 데다. 네. 설거지 하신다며 그래도 다 썼어요. 아, 네. 바로 말까 하는데? 그럴까? 아니 네. 그쪽을 다 썼나? 아 있다. 사장님 소금을 제가 하나를 어? 그래. 소금을 제가 아 이거 이거 봐. 뭐래 안 먹는데. 사장님 드려. 저 하지 마. 빨리 갖다 드려. 하지 마. 맛있게 드시라고. 빨리 갖다 드려. 사장님 이거 하나 드시죠. 아니 아니 하나만 드시고. 아니 아까 먹고 하나만 더 드세요. 아 하나만 더 드셔 주세요. 아 정말 저희 소원인데 맛있게 드셔 주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아이, 여기 있어, 네. 오늘 저녁 장사. 예, 예, 예. 일로 오십시오. 여기, 여기. 조선의 주막이라는 곳이 뭐니까? 조선의 주막이라는 곳이 뭐니까? 아, 예, 예, 예. 이건 조센징들이나 먹는 거 아니무니까? 예! 야, 일이 커졌다. 이놈이 보통 외놈 장사치였다면 조선인으로 위장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옷 속에 칼을 진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모를 시해하는데 가담한 자가 분명하다. 이놈의 몸을 뒤져보아라. 어? 오, 있어, 있어. 한참 어? 쓰고 일본국 중위. 이보시오, 주인 양반. 예예예. 예, 예, 예. 그릇 쓸 붓과 종이를 좀 주시오. 예. 아. 쓰는데 이 사건은 백범일체 나오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딱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 이 현장에 진짜 내 그 시대에 딱 들어와 있구나 하는 그 감정 몰입이 확 들어가더라고.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외놈을 죽였노라. 해주 백운 방기동 김창수. 이 포고문을 마을에 붙여주시오. 그리고 누군가 이자에 대해서 묻거든 나 김창수가 국모의 원한을 갚기 위해 죽인 것이라 얘기하시오. 시체는 저희가 어떻게... 예예. 예. 모든 외놈들은 우리 조선인들의 원수요. 방 속에 던져서 물고기들과 모든 자라들까지 즐겁게 뜯어먹게 하시오.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진짜 울컥했어요. 네네. 와. 네. 김호선 선배. 응? 진짜? 내가 21살인 나이에 저런 용기가 있었을까? 내가 21살 때 나는 뭐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21살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대한 걱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위인이시구나. 그래서 굉장히 숙연해졌던 것 같아요. 붙는다. 더 더. 조생직! 아! 조생직! 아! 스치다. 스치다 중위를 죽인 조생직이 누구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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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말 못해요. 누구무니까? 붙잡아. 끌고 가!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순서대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자리에 목숨물이다. 아 진짜. 기분 이상해. 묶여 있으니까. 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야 진짜. 아 뭐야.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아니 아니 죽인 사람도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말로 했던 것 같은데 같은 사람께 친구끼리 싸우다가 죽이고 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일본 말했습니까? 수가 오데스 하면서 호구문은 누가 쓴 겁니까? 예. 김창수가 누굽니까? 아, 진짜. 아무리 내가 이걸 예능을 하고 있는데 이거만큼은 내가 예능적으로 이걸 받고 싶지 않았어. 내가 그 역사에 약간 일부분이라도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짜 목숨을 막 구걸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인지 얘기하는 자는 목숨은 살려주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좋습니다. 내가 직접 사살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전 진짜... 아... 나 진짜 이 역사를 바꾸고 싶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기거든 이게. 좋습니다. 사살토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사살토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내가 죽였습니다. 네가 죽였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아 나 이거 아 열받아.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우리 안 죽였는데 억울하지 금 가만히. 조센징. 다 힘없고 나약해서 생긴 일 아닙니까? 너희들은 대일본 제국의 군인을 사살하는데 가담하였다. 가담한 거 인정하느냐? 저는 인정합니다. 새놈당 인정했으니 사살하겠습니다. 같이 맨날 같이 일하던 장난치고 티격 때리고 인절미 만들고 그러던 형이 옆에서 총소리와 함께 죽었으면 와 진짜 죽어서도 너무 많이 울고 억울했을 것 같아. 이렇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많겠다.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 조상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 중국이 돼야 되겠다. 지금 나는
나 하나 죽음으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나 하나 죽임으로써 오히려 두 사람의 더 저항군이 생길 거고 그 두 사람을 죽이면 또 네 사람이 생길 거고 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떳떳하게 더 당당하게 이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 내가 예능을 예능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건 예능 같지. 이것만큼은 그냥 가볍게 쉽게 내가 가벼운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 뭐야 고맙습니다. 나 좀 풀어줘. 풀어줘. 은영 형 한 말도 맞는 것 같아.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 그래서 화가 나.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한 거예요. 만약 이게 실제 상황이었을 때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한 거다 이래버리면 혹시 살려주나 했는데 결국에 똑같이 다 죽이잖아. 그냥. 결국에는 그냥 다 죽이려고 한 거지. 이렇게 아, 말해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다 백성들 다 죽인 거 아니야. 남편 나라 와서. 시간 탐험대 왔다 가면 현실에서의 생활이 더 값진 것 같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든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든가 좀 약간 좀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지 않나? 내가 실제로 책을 읽고 공부하고 내가 사극을 하면서 공부했던 그 시간들보다 이 시간 탐험대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냥 생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한테 진짜 선조들의 삶을 알게 해준 거 그래서 되게 되게 감사해요. 예능인데 예능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시탐은 나한테는 찍을 때는 예능이지만 이게 끝났을 때는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 너무 제가 창피해졌더라고요. 그냥 제가 정말 과거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시간 탐험대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너무 반성하게 되고 그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시간 탐험대를 하면서 항상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3는 의미 깊은 것들을 많이 해서 현대 사회를 살 때 훨씬 더 감사하면서 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 탐험.